안녕하세요. 이런 영상 처음 찍어보네요. 그냥 쇼트만 올리다가. 저는 보다시피 그 소득 창출 안 합니다. 그럼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게요. 좀 장난기가 섞였죠? 이 군, 위험물, 위험무기 다루는데 장난기가 너무 섞였죠? 그리고 이제 제일 이 영상 보고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손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포를 놓고 바로 이제 손을 이제 떼면서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을 계속 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넣었죠? 이렇게 계속 대고 있죠. 이 동작이 제일 댓글이 많았어요. 손목까지 날아간다고. 그리고 이 바닥, 이 포판이 이제 바닥에 정확하게 딱 접지가 돼야 되는데. 대충 봤다고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그럼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댓글 주특기로 이제 전역하신 분이 댓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송효주님이 댓글 진짜 잘 달아주셨네요. 간략하게 달아주셨는데 읽어볼게요. 포판을 제대로 안 박혔어요. 포판 안 박혀있었죠. 축사든 조맥이든 고폭이든 저지다면 손모가니 날라가. 손을 계속 대고 있었죠. 포튼 장렬한데 저렇게 넣으면 수직 수평 맞춰놓은 거 다시 맞춰야 된다. 그 포를 이제 정확하게 안 넣고 약간 대각으로 이제 쑤셔 넣었다는 거죠. 포탄을 한 손으로 만지다니. 한 손으로 만지면 좀 위험하겠죠. 두 손으로 정확하게 잡고 이제 영상 보고 이제 아 너무 이제 화나셨다 그렇게 따셨네요. 그럼 한국년이 아니란 게 올해 역대급 놀라운 사실 지구상에 하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저거 이미 손목이 날아갔다. 그래 지금 웃어라. 손 날아간 줄 알았네. 수평 틀어지는 거 문제가 자기 손 날아가 손만 잘려 나가는 게 아니고 손에 맞은 포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 댓글이 많네요. 이거는 일일이 다 읽어볼래요?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달아주신 분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량 넣으면서 폭을 건드려서 폭 위치가 변하면서 표적 위치가 바뀜. 단약 폭구에 넣는데 손을 바로 안뗀 손절단. 포 쏘는데 진지하게 긴장감이 임하지 않고 처웃음. 위험하죠. 장난치면 안 되죠. 레알 손목걸이 킹받는 영상. 수포 10월 나왔잖아. 이거는 뭐 어디서 찍었는지 한번 출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 여기 좀 길게 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리미니스님이 달아주셨네요. 1번. 포판 꼬라지 상태. 저 땅으로 포판 방열하면 포신 존나 늘려서 가는 자 겨냥대가 의미 없어짐. 땅에 처박아 버리듯이 방열해야 돼. 포신 꼬라지 상태. 잘 보면 포탄이 잘 된다는데 비틀어 놨는데 포구 수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되어 있어서 원래 칼집에 칼이 들어가지 스르륵 들어가야 돼. 저 땅으로 넣으면 수포 깨져서 존망. 포탄 무게. 박격 포탄들은 되게 무거운. 그런데 영상을 보면 포신에 포탄이 잘안 들어간다고 한 손으로 비틀어 뒤집어 놓는 실제로 저질하다 포탄 놓치고 땅바닥에 처박혀 그대로 전부 폭사하거나 의도치 않게 포신 안으로 들어가 오발이 되어버림. 무포수 정신낙태.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 즉시 손을 이제 허리춤까지 내리고 고개는 포신 반대 방향으로 아래로 수그려야 하는데 저저이로 헐타면 손모가지는 물론 대가리도 절반 날라버림. 이 완전 이제 그 포병 이제 두특기 하신 분 같네요. 댓글이 완전 정확하네요. 그럼 이 댓글은 뭐 용도로 보고 FM 영상 한번 보실게요. FM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수업을 하는 무기입니다. 탄약지형이나 참호폭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미군 영상이고요. 그제 마지막 영상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역 군인들이네요. 뭐, 참, 이 댓글이 하도 많이 달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너무 이제 대충 만들었는데 퀄리티 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킹밖에 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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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